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오늘 KBS 경남 뉴스는 밀양 아리랑 대축제가 열리고 있는 밀양 영남로 이동 스튜디오에서 특집으로 전해드리겠습니다. 경상도를 대표하는 아리랑의 고장 밀양은 많은 항일 독립운동가들을 배출했고 또 지금은 나노 융합 국가산업단지 유치로 새로운 도약을 앞두고 있습니다. 인류 무형문화유산에 등재된 우리나라의 대표적 문화유산 아리랑을 주제로 한 축제가 오늘 밀양에서 개막했습니다. 전국의 아리랑을 한데 모은 공연과 또 독립운동가들을 재조명한 연극, 그리고 각종 체험 행사까지 풍성한 즐길거리가 나흘 동안 펼쳐집니다. 차주아 기자가 보도합니다. 화려한 레이저 조명이 어둠이 내린 밀양 강변을 수놓습니다. 배우들은 일제에 항거한 밀양 시민들의 독립운동을 재현합니다. 밀양 아리랑 대축제의 백미, 밀양강 오디세이 멀티미디어 쇼입니다. 임진왜란과 일제강점기를 이겨낸 밀양 역사를 담은 이 공연은 밀양 시민 1,400여 명이 참여해 축제 기간 매일 펼쳐집니다. 공연과 문화예술의 수준이 아주 높은 축제입니다. 축제 기간 동안에 아리랑의 정신과 멋과 함께 또 볼거리, 또 먹거리들이 많아서. 아리랑을 주제로 한 밀양 아리랑 대축제가 59번째 막을 올렸습니다. 우리나라 3대 아리랑의 고장답게 전국 아리랑 민요를 모은 공연이 열리고 경남 무형문화재 공연과 은어잡기 체험 등 즐길거리가 다양해 올해 유망축제로 선정됐습니다. 올해는 의열단장 김원봉 선생과 밀양 만세운동을 주도한 김성수 선생 등 밀양 독립운동을 다룬 연극 아리랑도 처음 선보입니다. 굉장히 오신 분도 많고 또 이렇게 공연거리가 굉장히 많은 것 같아요. 먹거리도 다양하고. 공연하고 저녁에도 우리는 또 이렇게 공연하러 나올 거예요. 주말에는 밀양 아리랑 가요제와 아랑 교수 선발대회가 열리고 100여 개의 체험 부스도 운영됩니다. KBS 뉴스 차주합니다. 밀양시는 조선시대 도부가 설치될 정도로 영남의 대표 도시였지만 산업화에 밀려서 인구가 급감했는데요. 밀양시는 인구 증가를 시정 최우선 과제로 삼고 역량을 총동원하겠다는 계획입니다. 보도에 이대환 기자입니다. 낙동강에서 유입된 비옥한 토양이 넓게 펼쳐진 밀양시 하나읍입니다. 한때 밀양 최고 부자 동네라는 수식어가 따라다녔지만 이제는 마을마다 빈집을 쉽게 찾아볼 수 있습니다. 어르신들의 연세가 있다 보니까 다 돌아가시고 애들은 밖에 나가서 직장을 잡고 이래 하느냐 보니까 그래서 무슨 사고 난 우리도 있고 여러 가지 또 미관상 상당히 안 좋은 부분도 있고. 지난 1965년 22만 명에 달했던 밀양시의 인구는 현재 10만 8천여 명으로 절반가량 줄어든 상황. 그로 인해 농촌 빈집도 5천여 가구에 달합니다. 앞으로가 더 문제입니다. 현재 밀양시의 65세 이상 고령화 인구 비율은 23.6%로 경남 지역 시단위 자치단체 가운데 압도적으로 높습니다. 경남에선 유일하게 인구 소멸이 우려되는 축소도시에 선정되기도 했습니다. 이 때문에 밀양시는 올해 도내 시단위 자치단체 가운데 처음으로 인구정책 전담팀을 구성해 운영에 들어갔습니다. 지방 경쟁력은 어떻게 보면은 인구가 아주 중요한 요인이 될 수가 있어요. 그래서 저희들이 저출산 극복하고 인구 증가 시책 개발을 위해서 저희 인구 증가를 시정 최우선 목표로 삼겠다는 밀양시. 오는 2025년 20만 명의 자족 도시 완성을 목표로 역량을 결집한다는 각오입니다. KBS 뉴스 이전입니다. 밀양은 영남 알프스 등 수려한 자연 덕분에 관광객이 몰리지만 직접 체험하고 머무를 시설이 부족하다는 지적도 있습니다. 때문에 밀양시가 숙박시설과 휴양시설을 갖춘 대규모 관광단지 개발에 나섰습니다. 오대성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해발 1000m의 수려한 산세가 이어집니다. 케이블카로 빼어난 광경을 볼 수 있어 해마다 30만 명이 영남 알프스를 찾습니다. 또 얼음굴과 표충사 등 관광명소를 보려고 밀양을 찾는 관광객만 한 해 180만 명에 이릅니다. 하지만 숙박시설 부족으로 스쳐가는 관광객이 대부분입니다. 너무 늦게 도착하는 바람에 뭐 여인숙이니 그런 게 있어가지고 당황한 김이 없지 않아 있었는데 볼거리나 이런 거는 풍부하고 좋은데 숙박시설 그런 쪽에서 좀 미약하지 않나. 실제로 밀양의 호텔은 객실이 30여 개인 2성급 한 곳이 전부입니다. 때문에 머무르는 관광도시 밀양이 되기 위해 농어촌 관광 휴양단지가 추진됩니다. 지금 제가 서 있는 곳이 대규모 관광단지가 들어설 부지입니다. 94만여 제곱미터,
축구장 130여 개 크기로 2020년이 완공 목표 시점입니다. 3,600억 원을 들여 농촌 테마파크와 생태관광센터 등의 체험형 관광단지를 만듭니다. 고급 호텔과 객실이 100개가 넘는 콘도, 컨벤션센터도 들어설 계획입니다. 관광 인프라 시설을 조성함으로 인해서 이제 거기에 종사하는 어떤 젊은층 그리고 노인층 다양한 계층에 대한 일자리를 창출을 해주면 물론이고 결국은 지역 경제 활성화에 연결을 될 수 있다는 것. 내년에는 밀양 기상과학관과 우주천문대가 완공돼 전통도시 밀양이 현대형 관광도시로 거듭날 수 있을지 주목됩니다. KBS 뉴스 오대성입니다. 20만 자족도시를 추진하는 밀양시는 문화관광에 대해서 첨단도시로 도약을 꿈꾸고 있습니다. 아직 갈 길은 멀지만 국가산업단지 조성 등 나노산업의 중심지로서의 성장이 기대됩니다. 보도에 손은혁 기자입니다. 나노기술을 접목한 입체 보안 필름, 보안 카드와 화폐 등의 복제 방지 보안성을 높인 특허 기술입니다. 옷가지 등 정품 인증을 위한 각종 제품에도 수요가 늘고 있습니다. 오색 빛깔 디자인 효과도 나노기술이 응용됐습니다. 올해 매출 목표는 지난해 두 배인 20억 원. 밀양 나노융합국가산단의 공장 확장 계획도 있습니다. 보안 스티커로 해서 의뢰를 많이 받고 있고요. 최근에 저희는 이제 화장품이나 의류 로고에 아예 그 저희 기술을 접목해서 제품화되고 이제 나오고 있습니다. 2020년까지 조성될 나노국가산단은 밀양의 신성장 동력입니다. 164만 제곱미터 땅에 140여 개 나노 관련 기업과 연구시설이 집적됩니다. 나노학과를 둔 한국 폴리텍대학 설립 등 전문 인력 양성도 추진 중입니다. 나노국가산단 조성을 앞두고 밀양 전자고등학교는 오는 2019년부터 나노 마이스터고로 전환됩니다. 산단 성공을 위해 전문가들은 경남 주력 산업과의 연계와 산업 생태계 구축을 강조합니다. 특히 기업과 연구시설 유치, 고급 인력 공급이 중요한 과제입니다. 연구 개발 과정부터 제품화까지의 전 주기 동안의 기술 개발 및 상업화 활동이 굉장히 필요한 시점입니다. 밀양시가 나노산업을 발판으로 첨단 산업 도시로 도약을 꿈꾸고 있습니다. KBS 뉴스 손원혁입니다. 문재인 대통령의 부인 김정숙 여사가 대통령의 고향인 거제와 자택이 있는 양산을 찾았습니다. 김정숙 여사는 유쾌한 모습으로 소통 행보를 보였고 주민들은 문재인 대통령의 성공을 한마음으로 기원했습니다. 박상현 기자입니다. 주민들에게 둘러싸인 김정숙 여사. 환대하는 주민들과 일일이 악수하고 포옹을 합니다. 영부인 첫 공식 일정으로 문재인 대통령의 고향인 거제 남정마을을 찾았습니다. 대통령이 돼 오겠다던 약속을 이번에 지킬 수 있어 기쁘다며 주민들에게 감사의 뜻을 나타냈습니다. 거제도라는 거가 커다랗게 구한다, 백성을 구하고 베풀 구한다는 거제도의 뜻도 좋고 남편이 그런 감사의 마음을 전했어요. 주민들도 취임을 축하하며 국민을 위한 정치를 당부했습니다. 국민의 희망과 믿음 그리고 국민의 약속을 저버리지 않는 그런 정치를 해주셨으면 하고. 대통령처럼 김 여사도 주민들을 만난 자리에서 스스럼 없는 모습을 보였습니다. 기다린 어린이에게 눈높이를 맞춰 앉아 사인을 해주고 어린이를 안고 셀카 촬영에도 응했습니다. 출마 이전까지 살던 양산 매국마을을 찾은 자리에서도 어르신들과 일일이 인사를 나눴습니다. 5년 후에는 국민들이 존경하는 대통령이 되어서 우리 마을 주민들과 같이 편안하게 생활하기를 간절히 기원하며 기다리겠습니다. 김 여사는 이동할 때도 민항기를 이용하면서 시민들과 함께 소통 행보를 이어갔습니다. KBS 뉴스 박상현입니다. 사드 문제 등으로 중국인 관광객이 크게 줄고 있는데요. 유럽과 동남아 지역으로 홍보 마케팅을 펼치는 등 자치단체들이 해외 관광객 유치 다변화에 본격적으로 나섰습니다. 조미령 기자의 보도입니다. 경남 산청군 왕산 아래 돌거울. 관광객이 몸을 굽혀 이마를 대고 기운을 느낍니다.
저마다 길을 체험하며 산청의 매력에 빠집니다. Eine sehr schöne Gegend mit den grünen Bergen und der Landwirtschaft und dem Tempelgebäude hier. 한국과 대만 11박 12일 일정으로 산청과 합천을 찾은 독일인 관광객들. 난생 처음 젓가락으로 다양한 약초로 만든 약선 음식을 맛봅니다. Ein bisschen, ja. Also bei der einen Wurzel, die war ein bisschen arg bitter gewesen. Aber ansonsten, die Vielfalt war natürlich sehr, sehr schön gewesen. Und das hat sehr, sehr gut geschmeckt, doch. Ja. 산청 동의보감촌과 합천 해인사 등 서부 경남을 찾는 해외 관광객은 한 해 4천여 명. 이 가운데 중국인이 90%에 달했지만 발길이 뚝 끊겼습니다. 자치단체들은 여행사를 초청해 프로그램을 시연하고 베트남과 인도, 몽골 등을 찾아 동남아 관광 마케팅을 벌이고 있습니다. 독일뿐만 아니라 필리핀, 인도, 베트남, 특히 일본에서 또 많은 관심을 가지고 오고 있습니다. 그에 따른 계속해서 차별화된 프로그램을 개발하도록 이렇게 하겠습니다. 힐링과 약초, 기체험 등 항로와 여행 프로그램으로 해외 관광객 다변화에 승부를 걸고 있습니다. KBS 뉴스 조미령입니다. 간추린 소식입니다. 산업은행이 이번 달 중으로 신규 자금 5천억 원을 지원하기로 했습니다. 이는 정부와 금융당국이 지난 3월 신규 지원하겠다고 밝힌 2조 9천억 원 가운데 첫 투입 자금입니다. 금융당국은 회사채 투자자에 대한 채무 제어 조정을 완료하고 신규 자금 지원을 시작할 계획이었지만 개인 투자자의 반발로 절차가 늦어지고 있습니다. 금속노조 경남지부는 오늘 경남도청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성동조선해양과 에스텍조선이 선박을 수주하고도 금융권에서 RG, 즉 선수금 지급 보증을 안 해줘서 폐업 위기에 몰리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금속노조는 성동조선이 7척의 유조선을, 에스텍조선은 4척의 석유화학 제품 운반선 수주 계약을 앞두고 있어 금융권에서 RG 발급만 되면 당장 시행할 수 있는 상황이라고 밝혔습니다. 거제시가 문재인 대통령 생가 복원을 추진하고 있는 것과 관련해서 청와대가 우려스럽다는 반응을 내놓았습니다. 청와대 관계자는 생가를 복원해서 관광지로 삼는 것은 지자체의 권한이지만 현직 대통령인데다 새 정부가 출범 며칠 만에 생가 복원 뉴스가 나온 것은 곤혹스럽다며 이같이 말했습니다. 삼성중공업 크레인 사고 진상규명 공동대책위원회는 오늘 경남도청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삼성중공업이 크레인 사고 유가족에 대한 보상과 치유에 직접 나서라고 촉구했습니다. 한편 고용노동부 통영지청은 크레인 사고로 작업 중지 명령을 받았던 삼성중공업에 대해 작업 재개 이틀 만에 다시 어제 발생한 화재로 일부 작업 중지 명령을 내렸습니다. 국립수산과학원은 지난 16일을 기준으로 진해만에서 마비성 조개류 독소가 검출되지 않아 지난 4월에 내린 조개류 채취 금지 조치를 해제한다고 밝혔습니다. 그러나 수가원은 거제시 동부와 부산광역시 일부에서는 여전히 조개류 독소가 검출돼 조개류 채취 금지 조치를 유지했습니다. 수가원은 이달 말에는 조개류 독소가 완전히 사라질 것으로 전망했습니다. 창원시는 2월 16일부터 어제까지 마산 해양신도시 민간 투자자를 공모한 결과 국내 건설업체 한 곳이 사업계획서를 제출했다고 밝혔습니다. 마산 해양신도시 복합개발은 지난해 4월 주식회사 부영주택이 우선협상 대상자로 선정됐지만 주거와 상업시설 규모를 놓고 이견을 좁히지 못해 무산됐습니다. 지금까지 밀양 영남루 현장 스튜디오에서 특집 뉴스구 경남을 전해드렸습니다. KBS는 지역 발전과 성장을 위해 늘 경남도민과 함께합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